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나예요.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벨을 떠올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요. 빈티지 벨들 중에서는 사람 형태를 띠는 독특한 모양의 벨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됐던 벨은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레이디 모양의 벨이었죠. 영국 빅토리안 시절 상류층 여성을 모티브로 제작된 레이디 벨은 처음엔 귀족들이 하인들을 부를 때 사용했어요. 에드워디안 시절을 거쳐 1950년대까지 더욱 다양한 형태의 많은 벨들이 생산되었는데 브라스벨 특유의 맑고 깨끗한 소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럽과 영국, 미국, 동양권에도 여러가지 벨이 있지만 가장 다양한 형태의 벨을 만든 나라는 영국이에요. 그 밖에도 레이디 벨은 시대별 여성의 패션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벨들을 함께 구경해볼까요? 첫 번째는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마담 퐁파두벨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델이 되었다는 얘기도 많아요. 부풀린 머리카락과 풍성한 드레스가 아주 매력적이죠. 제가 가진 것들 중 가장 큰 사이즈의 벨이에요. 다음은 시종 벨들인데요. 당시 철저했던 계급사회에 맞춰 벨들도 여러가지 신분으로 제작되었어요. 아주 작고 귀여운 벨들이에요. 다음은 크레놀린 레이디 벨들이에요. 크레놀린은 천 소재로 만든 페티코트의 일종으로 당시 여인들이 스커트를 부풀리는 용도로 드레스 안에 착용했어요. 같은 크레놀린 레이디 벨이지만 앞에 두 가지는 빅토리안 시대에 제작되었고 이 벨은 에드워디안 시절 만들어졌어요. 이건 에드워디안 시절 만들어진 웨일즈 레이디 벨이에요. 영국 웨일즈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갓을 연상시키는 검은 모자가 특징이에요. 이 레이디 벨은 제니 존스라는 인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제니 존스는 1802년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6년 동안 돈을 모아 한 팔에는 우유통을 걸고 양손으로 뜨개질을 하며 웨일즈 서부 카디건셔에서 런던까지 걸어갔다고 해요. 스윗 제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웨일즈 레이디죠. 이건 공작 부인 벨이에요. 비단처럼 부드러운 드레스 주름이 아주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죠. 다음은 여러가지 더치벨들이에요. 네덜란드 전통 의상들이 통이 넓은 편이긴 하지만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과장된 표현들이 정말 재밌어요. 날개가 돌아가는 풍차 모양의 종도 매력적이고 소년, 소녀 벨들도 동글동글한 생김새가 정말 귀여워요. 이건 프랑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소녀 벨인데요. 양갈래로 가지런히 따아내린 머리가 특징이죠. 오른쪽 주머니에 살포시 넣은 손들이 정말 귀여워요. 그 밖에도 이런 다양한 차림새의 벨들이 참 많은데요. 모두 핸드메이드 벨이라서
생김새와 의복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죠. 벨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추를 클래퍼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구두 모양의 클래퍼를 신고 있는 벨도 있어요. 드레스에 가려지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죠. 다음은 과거 수도원에서 사용되던 벨들이에요. 양각으로 새겨진 섬세한 조각들이 돋보이는 이 벨은 크기는 작지만 브라스 함량이 높아 묵직하고 소리도 아주 맑고 깨끗하죠. 마지막으로 빈티지 에나멜 플라워 벨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벨은 앤틱과 빈티지가 섞여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산된 지 100년 이상 된 것은 앤틱으로 칭하고 그 외의 것은 빈티지로 분류해요. 은은한 파스텔톤의 에나멜로 아름답게 칠해진 그림들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의 투박함이 개성 있는 핸드페인팅의 매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서양 배 모양을 한 이 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100년 전 누군가 사용하던 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엔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컬렉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작은 사이즈에 정교한 모습을 하고 예쁜 소리를 울리는 레이디 벨이 참 사랑스러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어이! 패션 디너!